네, 드디어 미래 쓰레기당. 아, 죄송합니다. 또 남의 정당을. 예, 미래 한국당. 미래 한국당이 쓰레기 정당이 탄생했습니다. 예, 개국본의 개총수로서 예, 한마디 드립니다. 이 쓰레기들아, 한번 해볼까? 이 잠자는 개를 건드렸냐? 한번 해볼까? 미래 한국당? 니들이 호락호락 그렇게 비리, 연동형 비례를 먹게 둘것 같냐? 니들 참 꿈도 야무져.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류 개국본이 있다는 걸 니들 아마 아차 싶었지. 백만 대군 아차 싶었지. 응? 이 잠자는 개를 건드렸는데 진짜 자유한국당, 미래한국당, 너네 쓰레기 정당들. 너네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 한번 해볼래? 기다려.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있을게. 요까지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요까지만 준비하고 조만간 2월달 안에 깜짝 놀랄 미래 쓰레기당에게 깜짝 놀랄 선물을 하나 안겨드릴게요. 미래 쓰레기당에게 깜짝 놀랄 선물을 하나 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각 지역 개국본들 행동하십시오. 이제 각 지역 개국과 광주 개국본들, 광주 개국본 발대시겠죠? 1,000명 이상의 회원들을 모집해 주시고요. 부산 개국본들도 1,000명 이상의 회원분들을 명단을 모아 주시고요. 대전 개국본들도 모아 주시고요. 서울 경기 서울 개국본들도 1,000명 이상의 여러분들, 회원들을 모아주시고요. 경기 개국본들도 1,000명 이상의 회원들을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따져봤어요. 총선에서 60만 표를 얻으면 3%야. 총선에서 60만 표를 얻으면 3%야. 총선에서 60만 표를 얻으면 3%야. 전국 문펜, 전국 딴지 게시판, 그리고 전국 민주시민들. 여기서 100만 표를 얻으면 5%야. 100만 표를 얻으면 거의 5%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7석을 갖고 올수 있어요. 이게 순수하게 자유한국당 걸 뺏어 올수 있어요. 100만 표만 받으면 자유한국당 의석 5석에서 7석을 뺏어 올수 있어요. 그치? 100만 표만 얻으면 우리 민주시민들 무슨 동영상 100만 클릭 나오듯이 100만 표만 얻으면 5석에서 7석을 뺏어 올수 있어요. 니들 같이 그런 쓰레기들 모아놓고 무슨 비례정당 그런 거안 만든다. 우리 걱정하지 마라. 하여튼 기다려. 기다려. 2월달 안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야. 우리 민주시민들이 직결할 수 있는, 전략적 직결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시민의 뭐뭐뭐뭐뭐가 탄생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다. 미래한국당 쓰레기정당. 너네 진짜 개싸움 나랑 해볼래? 니들은 잠자는 개를 건드렸어. 제가 농담 같죠? 여러분들 2월달 안에 내가 내두눈 뜨고 자유한국당에게 10석을 절대 넘겨줄 수 없어. 그쵸? 나는 저 왜구들에게 앉아서 비례대표 10석을 절대 나는 넘겨줄 수 없어. 절대 넘겨줄 수 없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개국본 회원들의 일심 동체가 돼서 정말로 우리가 어느 조직들이 뭐가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밀어주면 되니까. 하여튼, 미래 쓰레기당, 니들 진짜 개싸움 한번 해보자. 니들은 이미 개싸움을 시작했으니까
진짜 개싸움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여줄게. 이럴 때 개싸움 하자고 우리 개국본이 만들어진 거거든. 왜? 우리들은 절대 외국에게 표를 줄 수, 국회의원 의석을 줄 수가 없다. Coming soon. 개봉 박두. 2월 안에 너희들은 엄청난 후회를 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국본 회원분들, 전화가 많이 가고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개국본 어디 본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200만 표만, 개국본에서 만약에 100만 표만 나오면요, 비례의석 100만 표면 몇이야? 7에서 10석 갖고 와요. 개국본이 미는 어떤 단체가 만약에 100만 표가 나온다? 하여튼, 내 머릿속에는 다 로드맵이 있다. 니네같이 쓰레기 모아놓고 한성교 같은 애들 갖다 놓고 표 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와도 이 사람들은 국회에 진출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꼭 모시고 오겠다. 누가 와도 이 사람들은 국회에 진출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꼭 모아보겠다. 단, 오버하지 말아라. 개국본의 개총수가 정당을 만든다는 건 아니다. 오버하지 말아라. 그러나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 거기까지만. 2월 안에 미래 쓰레기당 너희들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앉아서 당하지 않는 건 알잖아, 여러분들. 성격이 그래. 앉아서 외국들 잘 되는 거 절대 못 봐. 그거만 믿어. 앉아서 자유한국당 열석 그냥 갖다 주는 거? 절대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건 못 봐. 내가 욕을 처먹더라도 난 자유한국당이 개싸움을 걸어왔으니까 쟤네들은 개같이 바로 대응해줘야 돼. 절대 그건 못 봐, 난. 거기까지만. 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했던 바로 여러분들.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해냅시다. 민주당은 나설 수도 없어요. 누가 나서야 됩니까? 검찰개혁 민주당이 나섰어요? 시민들이 나섰어요. 시민들이 나서고 검찰개혁 일어났습니다. 저런 미래 한국당 쓰레기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 이용해갖고 헤쳐먹는다? 민주당 나설 수가 없어요. 선거제도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누가 나서야 돼요? 시민들이 나서야 되죠. 안 그래요? 지금은 시민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앉아서 당해? 저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데, 여러분들 앉아서 후회할 일 하지 만들지 말고, 해보자! 에? 부딪혀서 해보자! 뺏어오는 게, 민주당 의석 뺏어오는 거 아니잖아! 자유한국당 거 뺏어오자고! 해봅시다! 예. 할수 있어! 화이팅! 시민혁명당? 이런 정당에 무슨 혁명 들어가고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머리 아파져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시민혁명당, 이런 거 들어가면 머리 아파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정당 만든다는 소리가 아니라, 봐봐. 더 놀라운 것들이 펼쳐질 거야. 뭐, 그러면 또 조중동, 결국 개국본, 비례정당, 창당선언. 아니야! 니네들이 생각을 유치하게 그런 짓거리 안 해. 기다려봐. 그런 짓거리 안 하면서 난 정당을 창당한다 그러면 공식 존냐 멋진 정당을 창당할 거야. 근데 나는 정당을 창당할 마음이 없어. 헷갈리지? 예. 그러나 2월달 안에 미래 쓰레기당이 깜짝 놀랄 일을 만들 거야. 거기까지만. 예.